네, 안녕하십니까.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송호용 대표입니다.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기도 하고요. 30여년 동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왔습니다. 어셈블리, C, 닷넷, 자바, HTML 등 여러 언어를 해왔고요. 운영체제는 윈도우즈, 리눅스, 안드로이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습니다. 네, 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요. 9살 때 사고로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추후에 개안수술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늦어서 개안수술을 못하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런 후에 시각장애인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. 보지 못한다는 게, 화면을 보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요. 그리고 또 책을 볼 수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. 지금은 기술 자료들이 보통 온라인에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검색도 수월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온라인도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었고 책 같은 거는 구해도 입력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정보 습득이 가장 어려웠습니다. 인간관계나 뭐 경제적인 문제, 교관계 이런 것들이 보통 어렵죠. 보통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그런 게 있고요. 또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차별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. 무엇보다도 자료 같은 거를 마음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. 저희 회사는 2002년에 창립된 회사이고요. 개발자 3명과 영업 담당 1명, 4명이서 창립한 회사입니다.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통으로 등록이 된 회사고요. 스크린 리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왔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학생용 점자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.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센스 월드를 개발해서 서비스 중에 있고요. 도서관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이 책이 꼭 필요한 분들을 빨리 책을 제작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자원봉사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입력을 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책 입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반응도 좋습니다.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. 회사의 직원은 한 35명 내외가 되고요. 반반 정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네, 원래는 시각장애인이 예전에는 직업이 굉장히 좁았습니다. 그래서 보통 고등과정으로 안마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 뭐 기본을 따라서 안마를 하고 살기로 했는데 큰 꿈을 가진 적은 없었고요. 중학교 때 학교에 컴퓨터를 기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후에 게임을 만들어 보고 노래도 제작해 보고 하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걸 보고 기쁨을 느끼게 됐습니다. 그래서 대학생 분들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 프로그램 언어 교육도 좀 받고 하면서 중고등학교는 보냈고요. 사회에 나와서 다시 PC를 구입을 해서 한번 개발을 시작해보자 해서 PC를 구입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그 시각장애인들한테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좋아하는 걸 보고 개발자로 나서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정보는 하이텔이나 천리안 등
에서 많이 얻었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스크린 리더는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인데요. 윈도우가 발표된 이후에 시각장애인 스크린 리더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게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한번 우리가 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스크린 리더를 개발하게 되었는데, 목적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으로 첫째, MS 오피스를 지원하고 아래 한글을 지원하고 인터넷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, 그때 XP가 막 나오던 시기였는데요. XP에서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.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것은 뭐 보통 시각장애인들이 직업이 많지 않은데 뭐 판사분들도 계시고 여러 교사분들도 여러 군데 우리 센스 리더를 통해서 직업을 가지게 되고, 그리고 공부하는 분들이 뭐 부족하나마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를 할수 있게 되고, 이런 그 얘기를 들으면 뿌듯하고 그럴 때 굉장히 잘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첫째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개발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장애인 기업이고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애착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우리 현재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장애인들한테 애착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열심히 개발하는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4차 산업혁명이 갑자기 도래했는데요.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편리한 사람도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또 불편한 점도 많고 생활을 할수 없는 경우도 많아졌거든요. 특히 뭐 요즘에는 버튼식 기기들이 없고 모두 다 터치로 변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액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기를 제어하고 있고, 그런 시대가 왔는데, 저희 회사는 앞으로 그런 4차 산업혁명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생활에 갈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, 특히 이제 키오스크나 요즘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키오스크 등에서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개발하고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점자 또 굉장히 시각장애인들한테 중요한데요. 점자 기기가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는데, 다양한 점자 기기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싶습니다. 네, 보통 재능은 1%고 노력이 99%라고 하는데, 제가 살면서 느꼈던 가장 그 마음에 닿았던 말이 그 말입니다.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노력 안 하고 도전을 안 하면 기회도 없고, 뭐, 운도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.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,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시고, 그 다음에 결과는 미래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, 결과는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무조건 도전하십시오.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. 제가 보기엔 컴퓨터 활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취업에서 뭐 일반인도 그렇지만 시각장애인들도 컴퓨터 활용을 좀더 잘할 수 있으면 취업이 유리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그 세계화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언어 같은 거는 하나 정도 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네, 우리 회사는 가장 자유롭고요. 개방된 회사입니다. 자유롭게 개발을 할수 있고 마음대로 자기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그래서 직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적고요. 아주 훌륭한, 좋은 회사입니다. 저희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
쪽도 필요하고요. 또 홍보 쪽도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지금 뭐 갖춰져 있긴 한데 뭐 추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서버 쪽에 개발자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혹시 개발자의 꿈을 가지고 계시면 과감히 도전을 해보십시오. 요즘에는 툴들도 잘 나와 있고 조그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스킬을 익히시면 충분히 개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외국에서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좋은 조건으로 여러 회사에서 개발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두려워 마시고 점점점 그 대기업들도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능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 툴들도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. 만약에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길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